안녕하세요. 김창원입니다. 제 제목은 내가 겪은 실리콘밸리라고 잡았고요. 저는 뭐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오래 있지는 않았고 그냥 제가 보고 겪은 거를 좀 소소하게 나누려고 이렇게 왔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피가 끓는 강연을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 정세주 대표께서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타파스 미디어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구글 있었고 그다음에 뭐 테탄 컴퍼니, 삼성.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하고 한국하고 대기업 또 스타트업을 다 좀 경험을 해본 것 같고요. 그 제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보시다시피 좀 연식이 되다 보니까 90년대 말에 이제 그 닷컴 붐을 다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한국에서 와서 그 병역특례 업체에 들어가게 되면서 IT 쪽을 접하게 됐는데 그때 혹시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선 분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뭐 싸이월드라든지 그때 우리가 도토리 그죠 선물을 하고 뭐 음악 선물을 하고 예 그랬는데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버추얼 아이템, 버추얼 기프팅이었죠. 그걸 저희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다이얼 패드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게임의 부분 유료화 뭐 이런 정말 한국에서 먼저 나온 재미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그런데 그런 모델들이 글로벌화가 잘 되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아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이런 뭐 세미나도 조직을 하고 뭐 컨퍼런스도 하고 우리 여기 계신 김동신 대표랑도 같이 또 그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실리콘밸리로 가게 돼서 거기서 그러면 내가 한번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한국에서 좀 재미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면은 한번 글로벌화 해보는 것이 물론 쉽지 않겠지만 해볼만 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게 된 그 트렌드는 그 한국의 그런 그 스낵컬처라고 하죠. 모바일에서 짧은 형태의 어떤 웹드라마, 웹소설 또 웹툰 이런 컨텐츠가 유통이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붙었던 것을 보고 카카오 페이지라든지 레진 코믹스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 미국에는 없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앱은 타파스 그러니까 이름이 간단하죠. 그래서 지금 앱스토어에 가시면은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요. 약을 좀 파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 저가 이제 본 그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왜 실리콘밸리인가라고 하는 제가 그냥 겪은 것을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밸리 하면 무조건 기술이죠, 사실. 그죠? 기술. 물론 거기에는 자본도 있고, 뭐, 사람들도 많이 있고, 창업 생태계가 잘 조성이 돼 있지만, 가장 첫 번째는 기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구글에 다니면서 가장 받았던 문화적 충격은 뭐냐 하면, 정말 엔지니어 문화였던 거죠. 그 엔지니어 문화, 뭐 그런 거죠. 제가 이제 그 가던 그 주간 회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우리 빅 건더트라라고 말을 정말 잘하는 VP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회의를 1시간 정도 전체 회의를 하면 한 20분 정도를 그분이 말씀을 하시고요. 말도 워낙 잘해요. 그러니까 일단 한 10분, 20분 얘기하고 나면 일단 사람들이 좀 약에 취하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나머지 시간은 다 데모입니다. 데모.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이제 그 랩탑을 들고 와서 쭉 줄을 서죠. 그리고 뭐 3분, 4분, 5분 데모를 하는데 뭐 난리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박수치고 휘파람 불고 이거는 무슨 락 콘서트장인가 잘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그런 어떤 엔지니어 문화 그리고 이제 뭐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회의하다가도 보면은 막 뭐 얘기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그거 나 지금 해결했다 이러면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전에 삼성에도 있었는데 삼성도 물론 테크놀로지 컴퍼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때 제가 문제를 풀었던 방식 제가 배웠던 스킬들은 뭐 이를테면 전화하는 스킬이죠. 이제 전화를 하죠. 그래서 뭐 협력사 분이라든지 해서 사장님 이거 이렇게 하시면 저희랑 조금 좀 어려운데요. 뭐 이렇게 그러면 다음 날 문제가 풀려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풀었는지 몰라요. 근데 다음 날 기적과도 같이 문제는 다 풀려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면할 기회는 많지 않았는데 제가 프로덕트 매니저로 구글에서 일을 하는 동안엔 정말 제가 직접 문제를 풀어야 되고 어떤 제가 좋은 말을 하든지 간에 엔지니어가 아이고 나 못하겠는데 그러면은 끝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득을 해야 되고 데이터를 찾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정말 큰 차이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실리콘밸리를 더 범위를 넓혀보면 아시다시피 정말 기술 그죠? 기술로 세상을 먹어치우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거는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창업 생태계
그죠? 초기 창업 생태계를 논할 때 상당 부분 많은 그 논의들이 이 창업 그 투자 쪽에 가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뭐 1인 창업 중요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펀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이공계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개발자들이 많이 있나? 개발자 없는데 어떻게 빌드를 하지?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개발자분들 계신가요? 혹시 엔지니어나 개발자분들 계세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제가 이제 강연 다른 거는 다 기억이 안 되더라도 아, 개발자한테 박수 친 사람, 박수 치라고 한 사람 그렇게 기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분들이 정말 세상을 바꾸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알파고로 대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 요새 말하는 four horsemen이라고 하죠. 정말 세상을 바꾸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시면 그 상당 부분이 뭐 애플, 구글, 뭐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차지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회사들의 공통점은 사실은 다 기술적인 접근으로 문제들을 푸는 회사들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그 임정욱 센터장님께서 아, 왜 실리콘밸리냐? 이거 좀 너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뭐 거기는 뭐 똥도 금색이냐? 뭐 그런 건 사실은 아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 정말 산업의 모든 다양한 분야들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으로 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미국 안에서도 이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그 제가 이제 삼성에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1등은 노키아였거든요. 그러니까 노키아는 정말 넘볼 수 없는 아성이었는데 지금은 애플과 구글의 모바일 생태계로 자동차 뭐 빅3가 다 테슬라로 그죠? 뭐 이제 그 심지어 이제 할리우드 어떤 그런 콘텐츠 분야도 사실은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아마존 같은 이런 회사들로 많이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어텐션을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아시다시피 자본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무시할 수 없죠. 그 미국 안에서도 정말 그 벤처 투자 중에 상당한 부분이 이제 실리콘밸리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고 뭐 실제로 이게 2015년도에 투자가 된 내용인데 샌프란시스코 샌호세를 합치면은 나머지 지역을 압도를 하죠. 그래서 그만큼 정말 자본이 많이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인데요.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한다 아니면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그 미국에 있는 그 3억 인구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거기서 발판을 잡으면 글로벌 시장으로 가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트위터 같은 그런 미국 안에서 시작한 업체들의 트래픽이 70% 뭐 75%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실리콘밸리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글로벌로 갈 수 있는 관문이기 때문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10억 명 이상이 쓰는 서비스가 뭐 10개 중에 한 9개 정도가 뭐 구글과 페이스북 등등에서 나오고 있죠. 그 아시다시피 이제 스마트폰이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이제 똑똑한 창업자들이 다 모이죠. 그 할리우드에 가시면은 뭐 가끔 이제 호텔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 이렇게 서빙을 하고 있죠. 왜? 그러니까 배우 지망생인 거죠. 네, 거기 이제 와서 이제 뭐 좀 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정말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모이죠. 그 이분 같은 경우도 스트라이브라고 그 아일랜드 사람인데 형제가 그 스펙이 굉장히 그 높죠. 그 정말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하고. 그러니까 한 가지예지만 일단은 그 정말 그 창업의 DNA가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뭐죠? 정말 책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이게 정말 꾸며낸 얘기인가? 나는 뭐 13살 때 그 뭐 낚시터에서 뭐 벌레를 팔아서 종잣돈을 모으고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있고요. 그래서 한 20살 정도 되는 친구인데 이 뭐 정말 나는 예전부터 창업을 하고 싶었다. 뭐 스탠포드에 들어오고 이런 친구들 얘기를 해보면 이 창업 DNA가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글로벌 시대에,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때까지 입시 공부하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창업에 대해서 말은 많이 들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경험이 많을 수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글로벌 시대에 그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러니까 저 볼 수 있는 것은 또 경쟁과 이제 시장 가능성인데요. 당연히 실리콘밸리에도 경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버나 리프트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정말 치사한 일도 많이 하고요. 경쟁이 굉장히 심하죠. 근데 저는 사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한국에서 밖에 살아보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쟁이 심한 사회였구나라는 거를 잘 몰랐어요. 사실.
왜냐하면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살고 있으니까 잘 몰랐지만 그 이제 밖에 나가서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경쟁의 프레셔가 심했더라고요. 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애가 있는데 그 경쟁이 어디까지 갑니까? 쭉 내려가다 내려가다 이제 기저귀 떼고 젖대 아, 발음 잘해야 되겠네요. 그 집에 젖댔어? 아 완전 젖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 갑니다 경쟁이. 근데 미국도 경쟁이 당연히 있죠. 하지만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버랑 리프트가 경쟁을 그렇게 치사하게 해도 아, 우리는 우리가 어드레스할 수 있는 마켓은 굉장히 크다. 뭐 몇 천조가 되는 그 트랜스포테이션 마켓을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 것이 약간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보는 것은 뭐냐면 학습된 낙관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학습된 낙관주의. 그러니까 낙관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좀 이상해 보이는 것들도 막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벤처 캐피탈 분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자기는 세상에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다는 거죠. 뭐 하버드 나오고 뭐 등등등 해서 이제 VC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갔더니 웬 이상한 애들이 머리도 안 감고 와서 막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는 다 돌려보냈다는 거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 중에는 뭐 누가 뭐 와서 이제 그 핸드폰에서 이제 찍은 사진에다가 필터를 입혀서 뭐 누가 공유하고 아 그런 걸 누가 하냐. 근데 그게 인스타그램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또 다른 사람이 왔는데 아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진을 갖다가 보드에 걸고 뭐 아 그 누가 하냐. 근데 그게 핀터레스트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패스했던 딜들이 어떻게 보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본인도 많이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습된 낙관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말 좀 말이 안 돼 보이는 것도 이렇게 그 뭐랄까 한 번쯤은 좀 보게 되는 그런 것이 한국보다는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직설적인 피드백이 오죠. 그 정말 아니다 싶으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겠죠. 그 지메일의 첫 번째 버전이 나왔을 때 내리 페이지가 했던 얘기가 있죠. 이거 쓰니 내가 지옥에 가서 불타 죽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24시간 안에 또 고쳐서 내보내기도 했는데 이제 그만큼 뭐 직설적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우리가 이제 겸손의 문화가 있죠. 그래서 누가 이제 얘기를 하면은 정말 좋은 얘기 잘 들었는데요. 근데 속으로는 되나 봐라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죠. 근데 그래서 어떤 학습된 낙관주의 그리고 직설적인 평가 그 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실은 저는 그 다른 여기 이제 어떤 분들 배경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스타트업을 하는 입장에서 다른 스타트업 여기서 이제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는 분인 어떻게 실리콘밸리를 진출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글로벌 메가 트렌드 플러스 기술이라고 했는데요. 이 뒤에 나오는 얘기랑도 연관이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요거 제가 이제 코끼리를 하나 그려놨는데. 그 이제 어떤 거대한 애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정말 이제 인터넷 모바일이 이제 현실 세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코끼리 다리 만지면 다리가 이렇다, 뭐 귀 만지면 귀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는데 많이 연결이 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뭐 큰 예를 들어서 뭐 IoT가 되면 센서가 나오고 그러면 데이터 많아지고 그 처리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 어떻게 인사이트를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이제 백단에 이게 있으면 또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뭐 메시징 뭐 등등등 뭐 VR 약간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메가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이런 메가 트렌드를 살린 기술 회사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도시인데요. 도시 단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있는데 미국 서비스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고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사람과 서울에 사는 사람과 상해에 사는 사람이 이를테면 미국 안에서 뭐 샌프란시스코 그 사는 사람하고 어느 농촌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비슷합니다. 사실은 왜냐 도시화가 되고 도시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거의 다 라이프스타일이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서울이라는 이 거대 도시를 끼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주변에 보면은 큰 도시들이 많이 있죠. 우리 저기 한킴 대표님도 자주 말씀하시는 부분이지만. 이런 것이 우리가 사실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서울을 베타 테스터로 삼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 공통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우버가 있고 테슬라가 있는데요. 제가 보는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주 작은 점에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플랫폼을
작은 점에서 시작을 하려고 해도 완성을 해야 되는 거죠. 어느 하나가 비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버 같은 경우도 리무진 서비스를 시작을 했죠. 그 리무진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사실 그 시장만 하기에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앱도 만들어야죠. 뭐 백엔드도 해야죠. 뭐 등등등 컴플릿 사이클을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 회사가 정말로 커지게 된 것은 그렇게 만든 시스템이 우버X로 확장이 될 때,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그 뭐 스포츠카 만드는 거, 그것만 하더라도 공장 만들어야죠. 뭐 여러 가지 면허 따야죠. 할 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초기에 작은 어떤 그런 사이클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도 80-90%의 노력이 들어가는데, 그걸 만들고 나면은 그것이 다운 마켓으로 갈수록 파급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글로벌 서비스를 기획을 할 때는 그런 마인드. 그러니까 일단은 서울에서, 그죠? 서울에서 이거는 한 사이클을 돈다. 그런데 이것이 돌고 나서는 이거는 마치 그 우버의 리무진 마켓 같은 것이다. 이것이 어디로나 확장될 수 있다. 특히나 도시로. 네, 이런 것이 그 좋은 접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북유럽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컨트리 마케팅을 잘하는데 우리도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 인연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어떤 계기가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거 있는데 빨리 이거 팔아야 되겠다, 아니면 빨리 이걸 어떻게 뭐 투자를 받아야, 굉장히 조급하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어떤 사람하고 우리는 인연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편이 돼서 정말로 우리를 좋아하고 일할 수 있게끔 해주자. 편견에 대항하기. 저는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사실은 실리콘밸리에서 갖고 있는 나름의 어떤 편견을 깨는데 굉장히 큰 일을 하고 계시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아시안에 대한 그런 어떤 편견들이 있죠.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아카데미상 할 때 그 크리스 락이라고 얘가 이제 코미디언이 막 이런 어떤 농담을 했는데 그 이게 아시안이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사실 좀 그렇죠. 애들 세워놓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뭐 어떤 그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근데 이제 좀 약간 순종적이고 그러니까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이제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은 그리고 저도 구글에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팀, 호주 팀, 한국 팀 이렇게 일을 해보는데 한국 팀은 겸손하게 열심히 일을 다 해요. 근데 드러나진 않죠. 그거 옆에 사람이 잘했고요. 근데 호주나 미국 사람들은 말을 너무 잘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 이제 그런 경험들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창업을 하고 그리고 한국인들로서 그 실리콘밸리 또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임팩트를 내는 것은 우리가 그런 어떤 편견을 깨는데도 일조를 할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글로벌 마인드셋인데 그 뭐 이제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갈 수 있는 모델이 뭐냐.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중국이 될 수는 없다. 뭐 일본도 사실은 쉽지 않다. 그럼 우리가 상중하로 나눠서 그 정말 잘 되는 모델은 이제 통일도 되고 뭐 등등 해서 이제 독일 같은 나라 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약간 미들을 타면 네덜란드처럼 이를테면 굉장히 그 뭐 다국적 기업들도 있고 이제 국가 브랜드가 뛰어난데 뭔가 이제 나라도 작고 그 이제 하루 가면 뭐 벨기에죠. 뭐 별로 뭐가 없죠. 사실 여기도 뭐 다국적 기업이 없는 건 아니지만 또 그리고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지만 이렇게 뭐 아주 임팩트를 내지는 않는. 그래서 그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하는데 그 사실은 뭐 여기 네덜란드나 독일 같은 경우 그렇지만 특히나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방적이죠, 사회가. 그래서 저도 이 글로벌 마인드셋 그 방금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뭐 개방적이고 더 사실은 그 더 이제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왔다 갔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고 이런 어떤 그 개방적인 자세를 견제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50초가 남아서 많이 빨라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로 왔네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드리면 제가 보는 그 실리콘밸리의 어떤 특징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럼 이제 오기 위해선 뭐 특히나 이제 창업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저는 제가 그냥 본 아주 작은 시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뒤에 다른 분들이 더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